파울 유도도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. 동정훈 역전의 찬스. 안영준 쪽으로 갑니다. 골밑 튀어나온 공. 공격 리바운드 다시 올릴 때 자유투 두 개입니다. 자, 계속해서 지금 리바운드를 뺏기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단대 네. 한국대학교거든요. 그렇죠. 안영준한테 한번 빼앗겼고요. 자, 그리고 다시 블락을 뜨는 과정에서 하도현 선수의 파울. 2학년 양재혁 선수가 동점을 향한 자유투 두 개를 앞두고 있습니다. 첫 번째 공 성공. 역시나 뭐 활동량과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예, 양재혁 선수인데요. 두 번째 마무리해줍니다. 이제 동점이 되네요. 11대 11.